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한 건데요. 민선 8기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의 첫 교육행정협의회, 이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일대, 학교 주변 곳곳에 주정차된 차들이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 주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계속 밀리고 저녁에도 퇴근 시간 계속 밀리고 이렇게 주차해버리니까 이쪽 이따 저녁 때면 여기 다 세워 여기요.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끝까지. 이처럼 학교 주변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두 기관은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주민 동의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뭐 한다고 해서 금방 내일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또 어떤 동의를 얻어내면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 제주도와 교육청은 공동협력 합의서를 채택하고 내년부터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은혜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도와 교육청이 통학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5년까지 북촌 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 친환경 급식비 인상 등 8개 안건에 합의했습니다. 민선 8기 도정과 제17대 교육행정 출범 후 열린 첫 교육행정협의회. 그동안 협치를 강조해온 두 기관이 앞으로 교육행정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